부동산 열풍이 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뉴욕의 상업용 빌딩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텅 비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4,500억 원이었던 건물이 40분의 1 가격인 116억 원에 팔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세계를 가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중심 타임스퀘어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23층짜리 대형 유리 건물. 평일 오후지만 불이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196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한때 유명 스포츠 잡지사의 본사였습니다.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한 층의 크기가 꽤 넓어서 이곳 2층은 현재 여러 회사들이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을 빼곤 거의 비어 건물의 35%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층으로도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사무자재가 모두 빠져나가 텅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건물은 이달 초 18년 전 가격의 40분의 1 수준인 116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상업용 빌딩도 10년 전의 3분의 1 가격에 팔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가 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I go in three times a week. My office is like semi-full, but it's definitely not as full as it should be. I think it'll probably stay hybrid because workers have gotten used to that. Our firm just moved because nobody showed up to work. 맨해튼의 전체 사무실의 23.6%가 빈 상황. 코로나 전보다 12%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 영향으로 주거용 임대 수요는 늘다 보니 일부 상업용 빌딩은 주거용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1902년 지어진 뉴욕의 명물 플랫 아이언 빌딩도 고급 주거용 아파트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New York still being, you know, the capital of the world. There's constant rise in demand. The supply has not been able to catch up or is not keeping up with the demand. 전선 배치, 상하수도 설계 등을 다시 해야 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So can you explain the how the construction is going on right now? Sure. You have this riser which is going to be the washer dryer in here. Yes. In here is going to be the bathroom and you have, you know, the plumbing risers for the bathroom.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은행권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제각각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